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옆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도록 할 건데요. 친구들 샬롬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옆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 샬롬 해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해볼게요.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 친구들 샬롬, 친구들 샬롬, 예수 안에 우리 하나.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볼게요. 선생님 샬롬, 교수님 샬롬,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 선생님 샬롬, 교수님 샬롬, 예수 안에 우리 하나. 우리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일어나서 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일어나 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수님을 찬양해요. 자,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찬양 올려드릴게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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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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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 올려드릴게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친구들이 오늘 기쁘게 전도사님과 인사를 하는 동안 자, 이제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소개하려고요. 그런데 우리 먼저 눈을 크게 뜨고 먼저 화면을 볼게요. 자, 화면 속 이곳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성.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곳에 살고 있어요. 이 멋진 성에 살고 있는데 자, 이 친구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이 맞춰줘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있다가 하나, 둘, 셋 하면 그때 우리가 불러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좋아. 이 친구는 사실 어렸을 땐 이 왕궁에 살지 않았어. 멀리 들판에서 양을 키우며 살고 있던 목자였어. 그런데 어느 날 저 전쟁터에서 자기 키보다 이만큼 훨씬 큰 골리앗을 뭘로? 요만한 돌로 휙휙휙 하고 던져서 그만 단번에 골리앗을 탁 하고 쓰러뜨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죠?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윗! 우와! 자, 이 친구가 바로 그 멋진 다윗 장군이에요. 어렸을 때는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멋지게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군이 되었어요. 이렇게 멋진 갑옷과 투구를 쓰고 전쟁터에 나갔죠.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날마다 승리했어요. 어떻게 다윗이 매번 이렇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다윗과 날마다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적을 만나도 어떤 나라와 싸워도 항상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다윗 장군을 보고 와! 역시 다윗 장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역시 우리 다윗 장군이 최고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단 한 사람은 마음속에 조금씩 미움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 누굴까 우리 친구들?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었어요. 아니, 이 나라의 왕은 나라구나. 어째서 왕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할 수 있지? 이러다 내 자리마저 뺏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울은 마음속의 미움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기가 가득 찼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친구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친구들? 맞아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사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씩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다윗이 나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을 보고 미움이 커졌어요. 질투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어떤 마음을 먹었지? 그래,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하는 거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아주 아주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사울이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모르고 다윗은 전쟁터에 갔어요. 친구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요.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승리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울. 사울왕은 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갖고 있던 이 창으로 사울이 다윗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사울하고는 같이 지낼 수가 없었어. 이 왕궁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몰래 사울을 피해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친구들,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다윗은 도망가야 했어요. 다윗이 멀리 도망가고 있을 때 사울은 그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분명 다윗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여긴가? 아니네. 그럼 저기 저기도 아니구만. 어쨌든 잡히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울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다윗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이쪽으로 피하면 사울은 저쪽에서 다윗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저쪽으로 도망을 가면 또 사울은 거기를 막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아주 아주 기쁜 소식이 왔어요. 사울아, 제가 말이죠, 드디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저기 멀리 있는 광야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 가시면 틀림없이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울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리고는 사울은 자신의 무기인 창과 물병을 들고 무려 3,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맞아,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울왕이 이곳까지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캄캄한 저녁이 되었어요. 모두 다 잠든 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친구들, 무슨 소리가 들릴까? 이건 사울과 군사들이 다윗을 쫓다가 깊이 잠들었어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울과 군사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살금살금 걸어갔어요. 다윗,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사울왕은 너를 끝까지 잡으려고 할 거야. 사울이 너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사울왕을 단번에 해치울게. 내게 맡겨. 안 돼. 사울왕을 해쳐서는 안 돼.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함부로 해칠 순 없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야. 우리 조용히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가자. 사울을 보고 있는 다윗에게는 고민이 생겼어요. 이때가 기회야. 이때 사울왕이 없어지기만 하면 난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로 살지 않아도 돼. 그런데 또 한편에선 아니야. 다윗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내 손으로 해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놔두고 사울이 갖고 있는 창하고 이 물병만을 들고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었어요. 다윗은 저 멀리서 사울왕에게 크게 소리쳤어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 왕의 창과 물병이 있습니다. 어젯밤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아니, 이 목소리는 다윗이 아니냐? 사울왕이시여, 제가 어젯밤 왕의 잠을 자고 있을 때 왕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해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 나는 너를 미워하고 해치려 했는데 어찌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려주었느냐? 다윗, 나를 용서해다오. 친구들, 다윗은 사울을 용서해 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해 주었어요. 그리고 서로 다시는 쫓아다니거나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윗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 속에 사울처럼 다윗도 사울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을 괴롭히고 또 자기가 받은 것처럼 사울을 혼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괴롭히거나 또 위험에 빠지지 않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왕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자, 이것을 두 글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게요. 순종.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순종. 맞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래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싫어하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라날까? 미운 마음이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는 그 마음을 버리겠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볼까? 나는 그 마음을 버리겠어요. 네. 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친구. 오, 우리 두 친구 우리 두 손을 하늘에서 쫙. 자, 우리 이제 무릎을 꿇겠습니다. 무릎을 드는은.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다윗처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